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과장 2천만 원, 국장 3천만 원, 승진거래, 전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가 확보가 됐을 경우에 청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정일보를 보게 되면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과장 2천, 국장 3천, 승진 거래 폭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소 3명 이상의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총네번 구청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청장도 사실상 딱두 번만 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 중임제로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딱두 번. 국회의원 4년 중임제. 그리고 이러한 구청장도 중임제로 해야 됩니다. 중임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러면서 승진 대가로 돈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KBS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직급별 승진 단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들 비리.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국장 3천, 과장 2천이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돈들이 또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러한 측면들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 횡령도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 구청장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승진을 미끼로 뒷돈을 받는. 그래서 승진 단가를 매기고 결국에는 지금 6급에서 5급 갈때 2천만 원, 4급 갈 때는 3천만 원, 다급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얼마나 많은 불공정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승진도 못하는 거고 그 돈은 또 어떻게 마련됐는가? 또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한 세금에서 또 횡령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과장급 업무 추진비와 저소득층 후원 물품까지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 후원 물품, 또 업무 추진비,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이것을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그 여의도의 그 캠프 사무실을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애국자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서민들이 힘든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각종 기상천외한 수법을 써가지고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